목이 뚫려서. 저기 잡으면 안 돼요. 저기 잡으면 자칫 풀립니다.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안에 강아지 놀이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어느 견주분이 들어오시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잠시만요 이러고 이제 아코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. 그래서 푸들이었는데 강아지를 자기 배 밑으로 자꾸 넣더라고요. 근데 뭔 줄 알지? 그 푸들이 이제 싫다고 깽 하니까 바로 뒷다리를 물어서 막 털어가지고 여기가 다 피범벅인 거예요. 그 견주분 패딩이. 그래서 가서 또 수술을 시키고 그 강아지. 진짜 죄송했죠. 제 부주의로 이제 인해서. 아, 이거 놀랄겠다. 그래도 큰 개한테는 막 바로 덤비진 않는데 작은 개는 조금만 싫어하면 바로 물어버리더라고요. 완전 가족스럽거든요. 아주 바로 물어버리네. 어떡해. 이건 이제 못 쓸 것 같아. 저게 진짜 조만한 다른 강아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. 아마 아까 대입될 거에 만약에 혹여나 이게 개였었다면 내가 통제를 못하나? 못하게 되나?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. 아휴, 어떡해. 저희 아코도 저렇게 잘 어울려서 놀았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했어요. 저도 강아지를 엄청 좋아해서 귀여운 강아지가 너무 많고 그런 울타리 안에가 아니라 밖에서 다른 강아지랑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. 다른 강아지들이랑 또 뛰어노는 거 한번 진짜 보고 싶어요. 그게 소원이에요, 소원. 쉽지 않은데 오늘? 우리가 인형으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우.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양만 보고도 흥분을 격하게 한다라는 건 사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. 그리고 마찰이라는 게 생기잖아요. 마찰이 있었을 때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마찰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. 근데 저는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뭔가면 다른 개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개들이 이상하게 돌변했을 때 사람을 물는 경우를 종종 봤단 말이에요. 강아지한테 있던 게 사람한테 옮겨가서 사람한테 이걸 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건... 난 더더욱더 난 내가 참여할 일이 아니구나. 난 내가 참여할 일이 아니구나. 아니 형 선배님 선배님만 믿고 형님만 믿고 온 우리 저 수경님이 계신데 난 유승현 씨를 본 적도 없고 난 이승현 씨를 본 적도 없고.
아, 왜냐면 이게 음마무시한 거예요 지금. 사실. 형님 언제 할 거예요 지금? 네. 교육 언제 할 거예요 지금?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캐리어 종은 제가 가급적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저는 그냥 이 잉글리시 불독 있죠. 저희 집에 있는 거 그쪽 견종만 집중적으로 좀 전문적인 굉장히 특화가 돼야겠다는 마음을 굳혔어요. 다른 개는 안 하겠다. 예?